아모마의 메디컬 허브 이야기. 오늘의 허브는 포트마리골드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장화로 불리며 외국에서는 카렌듈라, 메리골드로 불립니다. 메디컬 허브에서 사용되는 메리골드의 학명은 Calendula officinalis 입니다. 허브는 부위에 따라 성분과 효능이 다릅니다. 아모마에서는 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브의 유효작용은 허브가 가진 고유 화학적 성분에 의해 맛과 향, 색, 질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렌듈라 어피시널러스는 수많은 식물화학 연구에서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테르페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쿠마린, 퀴논, 휘발성 오일, 카로티노이드 및 아미노산 등입니다. 컬렌듈라 어피시널러스는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항종양,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양리학적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컬렌듈라 어피시널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화석의 유일한 종입니다. 양리학적 조사에 따르면 컬렌듈라 어피시널러스는 광범위한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의 항염증 및 항부종과 관련하여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은 50년간 컬렌듈라 어피시널러스에 대한 연구자료와 문헌자료의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메디컬 허브에 마시는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모마 자연주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모마 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